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0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붉은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강세 속에서 계속 거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붉은기로 시장이 가득 메워져 있네요. 물론 오르고 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오늘이네요.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가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의 영역이 모두 붉게 물들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것들보다 하락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 아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 현재 시장가치 2613억, 비트코인 점유율 56.3% 수준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1위부터 7위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 자, 급락이 아주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4%, 이더리움 6% 하락하고 있고 이오스는 9%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는 현재 1% 넘게 강세 그 와중에 또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16위에 코스모스 19%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도지코인도 3% 넘게 오르고 있지만 오늘 상승세보다는 하락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는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의 거래량을 좀 짚어보시죠.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소폭 늘었습니다. 바이낸스가 60% 거래량 늘리면서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16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 1% 정도 빠지면서 국제 시세보다는 조금 덜한 하락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101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SV와 NEM 빗썸에서는 상승세 여전합니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17%, 에터니티 22%, 하락장 속에서 돋보이는 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 빗썸도 전반적인 하락세고요. 업비트를 가보시면 네, 현재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1017만원 1%대로 빠지면서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모스는 업비트에서 강세, 기프토도 강세지만요. 그 밖의 코인들 빗썸과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에 주목받은 이슈들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코인데스크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오늘 1년 만에 최고치인 9,000달러를 돌파했지만요. 그 후 사실 더 돌파를 시도하지 못하고 방향을 아래쪽으로 튼 모습입니다. 일거래일 차트를 통해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9,000달러를 넘기고 난 후 현재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기간이 사실 이 타임라인이 길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최고점에 도달한 지 30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500달러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 8,200달러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 또한 많습니다. 아무래도 매도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 트론이나 라이트코인, 이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몇몇 암호화폐 여전히 24시간 기준으로 상승을 보고해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보셨다시피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SV 가격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후퇴 이달 한 달 동안 암호화폐들 황소들의 그런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 기사가 작성됐을 때 기준으로는 63% 월간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수익 구간이지만요. 가격이 8,200달러 선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63%보다는 조금 상승률이 아마 지금 시점에는 꺾였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사실 이 시장의 전문가들이 워낙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노보그라츠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서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전해졌었는데요. 노보그라츠도 비슷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노보그라츠는 오늘 현지 시간 30
일이죠. 자신의 회사의 1분기 실적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가격 이야기를 했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가 일단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알다시피 나무는 하늘로 자라지 않는다. 나무가 아무리 높게 자란들 하늘까지 뻗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 강세 전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라는 것은 사실 힘들기 때문에 확언을 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한 근거, 즉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당연 기관들의 유입에서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대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예전 수준처럼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 내비치고 있네요. 자, 같은 맥락에서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거래소들의 발걸음도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가로지르는 전환, 그것은 마침내 기관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일단 뉴스비트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기성 전통 금융회사들에 의해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이는 현재 업계 거래소들이 새로운 기능을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될 텐데요. 최근에 마진 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마진 거래와 같은 거래 옵션 또한 이전에 거래소가 제공하지 않았던 것인데 더 선진적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서다라는 보도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투자연구 분석가인 아마드 쿠카르에 따르면 대형은행과 대형증권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도가 헛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가 이 회사들에 의해 인수되거나 또는 폐업할 것이다 라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인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의 투자 경험과 수조 달러의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 이들 기업의 힘을 거세평가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와 넷스케이프에서 그리고 닷컴 버블에서 목격됐듯이 먼저 탄생한 것이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인베이스 CEO가 마진 거래를 고려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낸스는 현지 시간 오늘 30일 베타 버전인 바이낸스 2.0을 발표를 하면서 마진 거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소식 살펴보죠.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버뱅크가 정부 규제 당국의 반 비트코인 정서를 들어서 암호화폐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버뱅크 대표 허먼 그래프는 비트코인 지지자인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장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안드레 세메토프 스버뱅크 글로벌 부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기다렸지만 금융당국이 현재 비트코인을 부정적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사실 푸틴 대통령 주도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규제안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고요. 또 두마의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또 다른 정부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익명 네트워크가 범죄자를 끌어들여서 돈 세탁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친암호화폐 론자인 CEO도 큰 틀의 규제 흐름은 벗어나지 못한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개발팀이 현재 시간 목요일로 다가오는 업그레이드 합의 이루지 못해서 계획된 업그레이드를 다시 드래프팅 단계로 되돌려 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2월부터 10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틀란티스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였거든요. 자, 이더리움으로부터 분리된 후 10억 달러 가까운 가치로 상승을 한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해서 상호 운용성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더리움에서 활성화된 EIP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하드포크 중 첫 번째 것이었는데 목적은 이더리움의 최신 프로토콜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업데이트해서 네트워크 간 DApp의 마이그레이션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9월 중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오늘 이 커뮤니티의 회의 결과 모든 개발사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관계로 일단 하드포크가 연기되게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6월 선물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CME 거래소의 기록입니다. 옵션 거래소에서도 역시 3%대로 하락하면서 8,265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8,26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노브그라스의 말처럼 나무가 하늘처럼 자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고요. 주말 진행자 김서영과 함께 주말에도 계속해서 시황 체크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